안녕하세요, 송동열 씨.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제 출연료보다 이 네. 방망이 CD값이 더 들어가요. 방망이 CD값이 더 들어가요. 이만큼 털 뽑으면 제 출연료예요.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뽑으면. 아니 감독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형 제 영화 출연하려면 돈 받으면 안 된다. 그 대신 내가 그 준희빈이 막내가 이름 뭐죠? 유리. 제가 대부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대줄 테니까 뭐 형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한방 습관이 나야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으로 시작한 인연이고요. 영화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사실. 서교양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동일 씨 처음 보고 어떠셨나요? 오빠. 아저씨. 我来片场就是还是一副醉醺醺的样子，就感觉啊，好像大叔啊。 냄새 맛있어. 중국말 잘하시네요.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미스터 고의 3D는 준비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아바타의 3D 총괄 감독을 컨설턴트로 영입, 고난도 디지털 캐릭터를 대한민국의 순수 기술로 그 완성했습니다. 고릴라가 없이 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어떨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고릴라가 없더라도 이미 그 시선 높이나 고릴라의 크기나 이런 걸 인지를 해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맞춰서 또 애니메이션화해서 영화를 전체 처음부터까지 만들었어요. 그 신이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그대로 나오죠. 영화처럼. 굉장히 똑똑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그런 거 굳이 안 만들어 드리는데 정말 실수 없게끔 제가 한치의 오차 없이 네. 만들었습니다. 성동일 씨가 김영하 감독님이랑 작품을 하실 때마다 출산설이 있던데. 미녀는 괴로울 때 네. 영화 중간에 애를 낳고 네. 국가대표 때 또 네. 애를 낳고 네. 이번에 미스터 고를 준비하면서 또 애를 낳고 집사람이 김영하 감독님하고 다음부터 영화 하지 말라고 네이트 개그였다. 저랑 영화 찍으실 때는 집에 안 가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갔다 오세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부부는 오래간만에 만나기 때문에 네. 전쟁 치르듯이 사랑을 한다. 손 딱 두 번 만졌는데 애 셋 낳다고 이게 성준은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걔 때문에 요즘 근근히 더 먹고 삽니다. 대세인데 실감하십니까? 감사하죠. 네. 감사한데 적정선까지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뒷목을 잡아당길 때의 과도한 사랑 말고 그냥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말이에요. 만약 이 영화가 1,000만을 돌파한다면 우리 송동일 씨와 감독님 뭐 공약 같은 거 우리 서교양부터 일단 질문 그럴까요? 한번 해보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중국은 좀 했다 하면 3억이고 5억이고 이런 데다 우리가 1,000만 했다 하면 우리 영화가 그렇게 안 나왔나? 오해할 수 있어요. 那就我让玲玲在下一次比赛中一场就打出十个本垒打。 그건 또 돈이 들잖아. 온 가족이 다 웃으면서 울면서 볼 수 있는 영화죠. 네.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네. 다했습니다. 미스터 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난 일요일 강남의 한 스튜디오. K-POP 스타 시즌1의 우승자 박지민 양, 시즌2의 예담군 하이양과 아연양도 보이네요. K-POP 스타 시즌1,2의 별들이 총 출동한 현장입니다. 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촬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녹음이 있어요. 앞으로 열릴 K-POP 스타 시즌3의 주제곡을 부르기 위해서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K-POP 스타 시즌 1 주인공들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즌 2 출연자들은 잠시 후에 뵐게요. K-POP 스타 출연자 중 가장 승승장구하는 출연자로 꼽히고 있어요. 발표하는 곡마다 차트 1위, 음악 프로그램 1위, 놀라운 괴물 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나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목표들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이양의 반전 매력이죠. 시즌 2에 우리 방예담군과 악동뮤지션에 들어왔단 말이죠. 저한테 무섭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상처를 받았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느낌상 조금 무서웠다. 하이 선배님이라 그래야 되나? 시크하고 조금 차가워 보이는 내 얼굴이 문제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무서워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일본도 네. 같이 갔다 온 사이예요. 앞으로 더 친해지길 바래요. 다 좋은데 살 조금만 뺐으면 좋겠어요. 지민 씨 몇 킬로 뺐나요? 시즌2에서 살을 제일 많이 빼신 분은 누구신가요? 근데 너무 다 말랐어요. 맞아요. 약간 좀 화만 아니에요? 아니 지금 괜찮아 괜찮아. 네, 가장 귀여운 멤버 네. 예담이. 현장에서 형 누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담군이 귀여운 것 같아요. 아연 누나가 귀여운 것 같아요.